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 등 도발을 따른 것으로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복제품을 양산해 추가 도발 시 북으로 출격시키는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헬로윈 참사 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휴일을 맞아 등산 뒤 술을 마셨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중이 어제 하루 76%로 집계돼 중국발 코로나 재유행 우려를 키웠습니다. 두 명을 살해한 이기영이 신상공개 결정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마스크와 모자를 이용해 얼굴을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판사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유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로 차를 몰던 10대가 20대 보행자를 쳐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새 첫 거래일을 맞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주가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